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라디오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건 제 영상이, 제 지금 유튜브의 영상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TV풀 이런 데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팔려나갔어요. 팔려나간 또 좀 팔려나간 게 아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한 40만 조회수까지 올라갈 정도로 뭐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제 영상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한번 페이스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번 꺼냈습니다. 페북에 유출돼 있던 거 지금 유튜브에 제 거 그냥 올려놓고 구독자 받고 있던 파렴치한들 전부 신고해서 경고 매기고 거시기 만들었거든요. 좋은데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래요. 페이스북도 일반 말고 페이지라고 해서 회사 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유튜브처럼 동영상 올려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그렇게 하려면은 예능 편집본 같은 걸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와, 오늘만 구독자 50명 늘었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관리자는 낭비가 아니야? 그 정도예요? 편집본이나 하이라이트 위주로?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유튜버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뭐 BJ들이 있나요? 아랍어 쓰면 지금 블랙입니다. 아랍어 쓰지 마세요. 'Cause nobody feels it like I do. Nobody kills me like you do. Nothing I take can ever cut through. I'm in trouble. I look at myself and I don't know how I'm stuck to you like Velcro. Can't rip you off and go solo. I'm in trouble. Oh, you don't hide your face. Me hooked, I'm gonna say it straight. 근데 노인정글을 거기다가 퍼서 올리려면 엄청, 그러면은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글 쓰는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 저작권에 시달릴 것 같은데. 타비제이 직접 언급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말 그냥 내 것만 유튜브만 계속 올려서는 경쟁성이 없지 않나. 보통 저 뭐야 페이스북 보니까 좋아요 누르고 뭐 구독 누르고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웃기고 막 재밌는 거 동영상 뭐 이런 거에다만 다 걸어놨더만. 거의 대부분 뭐 재밌는 영상이라든지 재밌는 뭐 짤이라든지 그런 거 막 잔뜩 올리는 사람 거의 뭐 웃대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서 제 그냥 일상을 좀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물론 캠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라든지 뭐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라든지 뭐 그래서 차라리 이걸 트위터로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제 뭐 내 걸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그럴 수 있어서 좋기야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제 방송에서는 알지 못하는 제 모습 같은 거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룹으로 해? 제가 왜 최초에 그 카카오 그룹에다가 개보거라는 걸 만들어서 왜 거기다가 날씨를 올리기 시작했냐면, 여기 보면은 제 거 날씨 올려놨잖아요. 이거 봐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위에다가 먼저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기상청 예보를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일하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12시 정도면 밥 먹고 뭐 일하고 있고 막 이럴 시간이라 혹시 핸드폰에 알림이로 뜨면 혹시 누가 옆에서 보고서 뭐 한마디 하지 않을까, 막 금일 방송 뭐 합니다 막 이런 거 올리면 그런 거 숨기고서 사는 사람들 많거든. 나조차도 그러고 다들 1코 중인 거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거 기상청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금일 방송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뭐 떠도 상관없는데 뭐 이제 막 방송에 대한 게 막 써 있고 막 아프리카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그냥 막 그냥 글씨 몇 개 이렇게 써 있고 이런 거 문자 온 건 줄 알지. 그죠? 근데 뭐 오늘 방송에 대해서 오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쭉 막 말하면 뭐 팬클럽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해 살까 봐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기상청으로 가리는 겁니다. 공지 뜰 때 여러분 핸드폰에 정 가운데 팝업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으려고 해놓은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뭐 단타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올리죠. 1코이신 분들 그 친구들한테만 퍼뜨리지 말고 재밌는 영상 같은 건 퍼다가 제 유튜브 요거 있죠. 여기서 영상을 다운받지 말고 요런 거 들어가서 보면 밑에 이제 막 자기가 좀 터졌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웃기다. 그런 건 요 밑에 공유라고 있어요. 요거 해가지고 공유를 이거 해가지고 아니면 소스코드로 빼가지고 뭐 홈페이지 같은 데는 소스코드 빼서 집어넣으면 되고 뭐 게시판 같은데 아니면은 뭐 공유하거나 뭐 링크 띄울 때는 요걸로 해서 이렇게 링크 띄우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다 홍보들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는 상관없습니다. 그 뭐 보고형 방송 봐 이러고서 끌고 오는 것보다는 유튜브로 알려주고서 조금씩 매력에 빠지게 하는 게 훨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바로 즉바로 다음 팟이나 바로 와우.